자동차 부당 등급 어떻게 등급을 맞아야 되고 보험회사가 내년 2023년 1월달 토끼회 때 어떻게 깡충깡충 바뀌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휘르르 뿅. 자동차 부상요금. 일단은 자동차 사고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아니면 나 단독 사고일 땐 가네요. 일단은 단순하게 살짝 쿵 박았어요. 그러면은 병원에 가면 최하 등급이 14등급이에요. 14등급은요 7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부상이에요. 단순 타박상, 염좌, 일치 이하의 치과 보철을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10km 미만 가도 살짝 쿵하면 왠지 아프지도 않지만 왠지 그냥 삭신 쑤시고 아프잖아요. 합의금 때문은 아니겠죠? 네. 일단은 어쨌든 간에 살짝 쿵해서 경미한 사고 나오면 14등급 맞고요. 그 다음에 13등급은 그 윗단계, 뭐 8일 내지 14일간에 제가 봤을 때는 11등급 이하, 11, 12, 13, 14는요 대동소이해요. 솔직히 머리 아프고 그냥 머리 어지럽다고 하면 11등급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뭐 10등급, 9등급, 8등급, 7등급은 이제 족관절 탈구인데요. 특히 우리 그 목 밑에 이거 뭐죠?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있지만 쇄골, 쇄골 우리가 안전벨트 하다가 급브레이크 팍 밟으면 이 안전벨트가 조여서 이 쇄골이 살짝 실금, 골절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7등급 받을 수도 있는데요. 7등급 받으면 몇 군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안 내셔도 돼요. 납입 면제도 되고요. 내가 냈던 보험료와 앞으로 제가 낼 보험료 이 모든 걸 두 배로 묶고 더블로 가! 두 배로 해서 환급을 해주는 일단은 그런 보험사도 있기 때문에 7등급 받기는 생각보다 7등급 받으려면 정말 심각한 거 아니야? 근데 그리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 보험만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해 드린 거고요. 6등급은 단순 손목뼈 골절, 뭐 5등급은 아킬레스건 파열, 뭐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있겠는데요. 2등급은 슬관절, 무릎 관절 탈구고요. 1등급은 고관절의 골절 및 골절성 탈구. 요런 식으로 해서 부상 등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지금 손해보험이 없긴 누적 50만원까지지만 네, 지금 훈구화재는 70까지 가입이 되죠. 그리고 또 다른 한화손해보험, 네, 한화손해보험은 50만원에다가 차대차 무사고시 20, 그래서 7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저기 어디냐, 농협은 8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그래서 12월까지는 50만원. 하지만 내년부터는 30만원으로 축소가 된다. 이게 1번이죠. 2번은 올해까지는 단독사고가 뭐든지 보장이 돼요. 내가 졸음운전하든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냥 내가 어디 전봇대를 박든 간에 단독사고가 보장이 되지만 내년에는 단독사고는 보장이 안 된다. 이 단독사고가 2번이에요. 3번은 자동차 보험 접수 없이는 올해는 사고 당사자 간의 합의권으로 보상이 가능해요. 올해는요. 근데 내년에는 사고 당사자 간의 합의권이 보장이 안 되고요. 자동차 보험 접수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도 무사고 시에는 매년 할인은 10만원씩 받지만 할인도 안 되고 오히려 할증이 되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1번은 보장 축소, 2번, 두 번째는 단독 사고가 보장이 안 되는 거, 세 번째는 사고 당사자 간의 합의권은 보상이 안 되고 자동차 접수를 해야 된다는 거,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올해 12월 30일까지 가입한 사람들은 매 사고 시 모두 다 보장이 되지만 내년에는 매년 몇 번까지요? 매년 3회로 축소가 된다. 3회. 물론 1년에 3회까지 교통사고 나는 건 솔직히 운전을 정말 못하던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매 사고 시 보장을 받는 게 낫지 매년 3회로 축소가 되면 내년부터는 많은 내용이 안 좋아진다. 그리고 당구장 표시 있죠? 2022년 1월 이후에 보험금 청구 시 필수 서류가 강화될 예정이에요. 2022년이 아니고 2023년이죠. 잘못 나온 거예요. 23년 1월 내년부터는 보험금 청구 서류가 강화될 예정이니까 올해 안에 무조건이야 빠라라라라라라 자부상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좋다는 겁니다.